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카페. 4년 전 이곳엔 부동산이 있었는데 천채 넘은 빌라를 갖고 있다 숨진 빌라왕 김모 씨가 여기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를 데리고 있던 부동산 대표는 누구일까? 처음에는 계약 한 건도 못했어요. 이게 없어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빌라 재개하면서 전세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더라고. 강사에서 우리가 부동산 제일 잘 나갑니다. SBS 취재 결과 부동산 대표는 지난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조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이미 8년 전인 2015년부터 무자본 갭투자에 바지 사장을 앞세운 수법을 썼습니다. 당시 화곡동 빌라의 명의가 대거 올라간 4명을 확인했더니 이 가운데 한 명이 지난달 구속된 원조 빌라왕 강모 씨였는데 바로 조 씨의 바지 사장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씨랑 계약하시는 게 좋겠다고 계속 저한테 권유하고 임신 초기여가지고 막 가면서 넘어지고 발이 풀려가지고 이걸 매일 생각이 나고 두통약 먹어서 잠자고 씨가 다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고 사실 저는 강씨 목소리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씨가 아예 저는 판을 깔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조 씨가 배후에서 전세 사기를 주도한 건데 조 씨 밑에서 이른바 2세대 숨진 빌라왕 김 씨가 일하면서 사기 수법을 그대로 베꼈던 겁니다. 화곡동이 전세 사기의 근원지가 된 것도 여기서 털을 닦은 1세대 영향이 컸습니다. 2019년도에 터졌을 때 사실상 이제 빌라 왕들이요. 그때 더 많이 생겼어. 자기들끼리 리베이트를 해서 다 나눠먹고 이제 판이 커진 거잖아요. 조 씨는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원조 빌라왕 강모 씨와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 조모 씨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건 지난 2019년 8월입니다. 1년 뒤 이들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2년 4개월이 더 지난 지난 4일에서야 기소됐습니다. 고소 3년 5개월 만인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사례를 추가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인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뭐 수사 중이다. 수사관만 계속 바뀌고 검사만 계속 바뀌고 검사실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자만 계속 오고. 검찰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그 확인이 가능한 게 있거든요. 뭐 했던 건데 그게 12월 달에 몰려 있어요. 특히 공인중개사 조 씨는 이번에 기소될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중개대가 초과 보수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이미 지난해 5월로 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따져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법에는 명확하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돈을 법정 수수료 이상 받으면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럼 어차피 혐의 없으면 할 거였어. 말입니까 이게? 그 사이 조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해 화곡동 상가 건물을 사들이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했다면 아마 이런 피해가 좀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화곡동에서 발발한 초기 전세 사기 사건을 3년 넘게 내버려둔 결과는 전국 각지 빌라왕의 출몰과 전세 사기 대란이었습니다. 네, 전세 사기 사건 집중 취재하고 있는 정반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왜 화곡동에 전세 사기가 좀 집중됐는지 그 발단은 이제 대략 짐작이 가는데 뭐 다른 뭐 지리적인 요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대와 30대 사회 초년생들인데요.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깨끗하지만 싸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요소가 적은 화곡동은 신축 빌라는 많은 대신에 전세 보증금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몰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2015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1세대 전세 사기범들은 이런 정부 정책을 역이용해서 수많은 빌라들을 사들인 거고요. 이런 똑같은 수법에 수백 명이 울게 된 겁니다. 얼마나 화곡동에 이런 피해자들이 몰려있냐면은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건 중에 4건은 화곡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데 지금 취재한 내용을 보면 수사는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로서는 이게 늑장 수사 아니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내고 검찰이 기소하는 데만 무려 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사기가 대대적으로 이슈가 된 지난해 연말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이 뒷북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1세대 전세 사기범들 중에서는 아직도 전세 사기 혐의로는 처벌을 안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수사를 좀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정반석 기자였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아무 연고가 없던 제주에서 갑자기 숨진 임대업자 정모 씨. 정 씨는 사망 전까지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240여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된 건 불과 35채.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맺고 7월달에 사망을 해서 가입 완료까지는 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망 닷새 뒤에 작성된 보증보험 신청서에 정 씨 명의의 전자서명이 발견되는가 하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임대계약을 진행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는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배우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보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결과 전문적인 전세사기 업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집주인은 정 씨 개인이 아닌 컨설팅 업체로 보이며 정 씨 말고도 대구의 빌라왕 몇 명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또 각자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매매 담당, 세입자 담당 등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가 하면 중개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서 업체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가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명의를 이전받으며 전세 사기에 본격 가담한 건 지난 2020년. 김 씨는 그 전에 부동산 중개 보조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자세한 행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지금 그 부동산을 한다거나 부동산은 걔가 어떻게 부동산을 하지? 취재 결과 김 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중간책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엔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보낸 2,500만 원을 수표나 금, 달러 등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자신 명의의 법인을 세워 부동산 개발업자로 둔갑했습니다. 저는 유령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되게 성공하신 그냥 사업가인가 보다. 전혀 의심을 못했어요. 일당과 함께 주택 3,400여 채의 명의를 이전받은 뒤 잠적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권모 씨도 전세 사기가 첫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권 씨의 확인된 전과만 3개. 바다 이야기 불법 개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고 자신을 부동산 분양업자로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살았습니다. 전국에 주택 300채 이상 소유자 가운데 김 씨와 권 씨를 비롯한 상위 30명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SBS가 직접 조회한 결과 30%가 사기나 공갈 등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 도박 등 민생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보증금만 떠안으면 누구나 가담할 수 있는 전세사기 범죄의 재등장에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단독 취재한 경제부 안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바지 사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중에는 사회 초년생이라서 전세 사기가 뭔지도 모르고 바지 사장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는 명의를 도용당한 노숙인이나 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다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함께 공모하거나 이를 알고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먹잇감으로 전세 사기를 찾은 건데요.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고 전세 사기를 감독할 기관이나 관련 규제가 없었던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바지 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이 모든 걸 기획하는 그 일당까지 모두 찾아서 수사해서 단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 기관들 중에 이런 전세 사기 바지 사장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같은
전세금 보증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세입자도 피해를 겪고 이런 보증기관들도 부실 채권을 떠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전세계약 때 보증기관이나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물론 사전에 관련 범죄 사실까지 미리 파악해서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안상우 기자였습니다.